인생의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자살을 정말 엄청난 부채 때문에 자살을 한 세 번까지도 마음먹고 현재 또 지금 그 보유주인 상가는 월세가 약 한 1,5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상가 도사라고 불리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거지였던 나는 상가 투자로 32억 건물주가 되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을 쓸 때가 32억 했으니까 지금 더 많이 오르셨겠네요. 예, 지금 아마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조금 올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저자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성욱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구에서 거주 중이면서 상가도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현재 15년째 상가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 별도로 상가에 대해서 매일 또 연구하는 남자, 그리고 상가에 미친 사람, 상가를 사랑하는 남자, 상사남입니다. 현재는 전국 부동산 전문학원 및 경매 학원에서 상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그 상가로 인생도 바꾸시고 상가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상가를 강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를 보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잘 보시고 상가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책 제목이 이제 네. 거지에서 32억 건물주가 되었다 하셨잖아요. 네. 정말 영원에서 32억 건물주가 되신 건가요? 예, 영원이 아닌 정말 마이너스 몇 억원이에요. 예, 그 이상의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그 부채에서 어떤 그 역경을 딛고 예,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제 나이에 비해서 잘 된 어떤 게 보면 케이스죠. 엄청 잘 되신 거죠? 예, 현재 또 지금 그 보유주인 상가는 월세가 약 한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사실 뭐 옛날 어떤 역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얘기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뭐 상가 투자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셔서 빚을 지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상가 투자를 처음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예. 이 참 얘기가 긴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각지의 안경점에 안경테를 납품 영업을 했습니다. 예, 안경을 OEM으로 공장 또 운영을 하면서 일찍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젊은 나이에 생기다 보니까 승부욕이 강하고 돈도 많고 주변에 어떤 유혹도 있다 보니까 강원랜드에 올라가게 됐어요. 아, 진짜? 카지노 하죠? 그래서, 그때 뭐 초창기 갓 생겼을 때, 일찍 거기 접어들어서, 쉽게 말해서 도박 중독자가 되었죠. 그래서 한 3년을 거기서 강원도에서 거주하면서, 어떤 인생의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자살을 정말 엄청난 부채 때문에 자살을 한 세 번까지도 마음먹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기억에 남는 게, 일요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일요일. 왜요, 왜요? 너무 이 빚쟁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 일요일만큼은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때는 주 5일도 아니라 토요일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떤 엄청난 부채에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떤 회사를 다녀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받더라도 부족할 정도의 어떤 엄청난 부채에 시달렸죠. 그래서 과연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아니면 난 다시 어떻게 일했을까? 그러는 와중에 부동산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그 안경점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안경 전문 부동산 중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일반 부동산에서도 캐치하지 못했던 안경점 특수 시작으로 이제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또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인맥으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어떻게 지금에 있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안경테를 이제 막 사업을 하시다가 네네네. 그 돈을 다 갖고 강원랜드 가서 탕진하시고 예,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네. 탕진 그 이상이었죠. 네. 뭐 일반인들이 뭐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강원랜드가 아직 안 가보시면 어떨지 네.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가요. 네. 가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거기에서 또 돈을 또 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또 호기심도 생기고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재산도 그 다음 뭐 집을 또 담보로 대출도 받게 되고 네. 네. 그리고 또 집을 팔게 되고 네. 그러면서 또 안 되면 이제 편한 게 뭐 네. 그 당시 골프 회원권 타고 다니던 자동차 네. 주변에 너무 많은 그 주변에 전당사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럼 간단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그냥 가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 키를 맡기면은 네. 선이자 10불을 제하고 네. 막 대출금 받고 네. 그 돈으로 또 게임을 해서 네. 다 올인돼 버리고 네. 두 번 다시 안 할 것 같지만 또 저는 대구에 와서 동구에서 네. 또 가서 차 찾고 또 네. 맡기고 이런 생활을 엄청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사실 강원랜드가 뭐 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도박의 어떤 위험성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떤 자제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따겠다. 아니면 네. 난 그 본전 때문에 네. 여기서 못 태어나서 이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거주, 그러니까 거기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제 빚은 점점점 늘어나게 되죠. 마지막에는 제가 네. 그때 당시 이 조 도박을 끊기 전까지 아마 네. 강원도 그 사북 정선에 네. 그 일대 노숙자 협회 회장까지 맡은 것 같아요. 어. 예, 노숙자입니다. 어. 네. 그러면은 그 네. 그 당시 그 삶이 얼마나 어떻게 망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네, 상황까지 거의 됐을까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아마 부채가 엄청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네. 아마 수십억 됐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예, 네, 끔찍합니다. 어, 그럼 마지막에 그러면은 그만두시게 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네, 네. 이제 뭐 돈도 더 사실은 구할 데도 없었습니다. 네,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분들한테도 다 돈을 빌리게 되고, 네. 네. 그러면서 돈도 더 나올 데도 없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도박을 안 한다 어떤 네. 치료센터에 하면 교육을 받으면은 네. 집에 가는 택시비 차비도 줘요. 아 진짜요? 네, 그때 당시 10한 얼마가 됩니다. 강원도에서 대구까지. 네. 그 교육을 듣고 차비를 받으면서 일부 사람들은 그 차비 가지고 또 게임을 합니다. 참 그래서 그게 참 그 일대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돼요. 네. 어떤 그 포인트라는 콤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게임을 하면서 그 적립금이 쌓이니까 이 적립금으로 사우나도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노숙자들도 사실 많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예,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할 돈도 없을 뿐더러 예, 예. 이제는 제가 죽어야 되겠다. 어떤 회복의 방법이 없구나 네. 이런 마음으로 예, 이제 꺼내야 된다고 시작했는데 그걸 또 하게 되더라고 또 돈을 구해서. 그래서 한 번은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네. 정말 지금 와서 하는 얘기 부끄럽지만 울었습니다. 네, 정말 제대로 울고 제가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네. 한번 살아가겠다는 그런 오기가 생겼죠. 네, 그러면서 아 그때 어떤 그 아픈 과거들이 지금의 네. 저를 잊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정말 삶의 바닥까지 내려가신 다음에 예. 지금은 이제 월세 1,500만 원을 받는 네. 정말 상가 도사님이 되셨는데 네, 네. 우리가 일단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상가에서 월세를 받는 생각하면은 따박따박 통장에 돈 들어오는 네, 네. 되게 편안한 예, 그런 삶을 생각하잖아요. 네, 네. 보통 이제 상가 투자를 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네. 뭐 대부분 그 대표님 말씀대로 네. 다 또 그렇게 그렇지만은 네. 실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은 또 보기와는 다르게 네. 굉장히 또 위험하고 예, 마음 편할 것 같지만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상가 투자를 했다가는 네. 예,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얻겠죠. 예, 힘듭니다. 사실은 네. 뭐 편안하게 월세를 꼬박 받고 이렇게 네. 좀 자유롭고 마음 편하면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네. 뭐 실질적으로 생각지 않았는 일들이 닥쳐서 아니면 또 공실이 너무 오래 가서 심지어 이런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을 예를 들어서 네. 한 400, 500만 원 월세를 받고 있는데 네. 누구 옆집에 그냥 영영원히 얘기를 듣고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았어요. 네. 아 월세가 얼마 나오고 있다는 마음으로 네. 근데 공실이 오래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400, 500 월급을 받고 결국에 그 월급으로
매달 100만원, 200만원씩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납부를 하다 보면, 네.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예, 잠도 안 옵니다.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상가 투자에 네.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예. 네. 자신감도 없어지고, 아마 그런 분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상가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또 주변에서. 네. 예, 맞습니다. 아, 저도 뭐, 상가 잘못 투자하면은 상가집 된다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상가투자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떤 것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상가투자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일단, 네. 물론 수익도,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이제, 네. 그, 수익도 높지만은 네. 사실 위험도 합니다. 네. 너무 쉽게 네. 우리가 듣던 얘기처럼만 그렇게 또 되진 않고, 또 사실 상가가 네. 너무 포화 상태예요, 지금. 네. 이렇게 아파트 주변에 단지내 상가도 뿐만 네. 아니라, 네. 이 어떤 주변에 그 세대수 대비 상가는 거의 지금 전국적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또 공실률도 높고, 네. 또 심지어는 저희들이 아마 몇 년 전부터 오히려, 예, 오래됐죠. 점점점 갈수록 온라인 시장들이 네. 너무 뭐 매출들은 오르고 우리 오프라인의 어떤 업종 매장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예. 뭐 심지어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뭐 제품을 구경하고 네. 주문은 온라인을 하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싼 어떤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우리 상가의 어떤 업종들도 네. 힘들고 점점점 갈수록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온라인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정말 오프라인 그 자체가 조금 좀 쇠퇴하는 것도 있고 예, 양극화가 심하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갈수록 아마 안 되겠습니까. 예. 정말 또 온라인으로 안 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예. 네.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건 오프라인에서밖에 안 되지만 네. 예. 뭐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최고의 어떤 네. A급 입지의 어떤 업종들 보면 아마 구독자 선생님들도 아마 다녀보시면 아 좋은 그냥 나는 이 시내 지역에 시내를 중심가를 간다 네. 그러면 아마 화장품 업종들이 밀집들이 돼 있어요. 네. 대부분 네. 네. 그런 쪽이 1입지예요. 좋은 네. 자리 네.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즘 검색해서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해보면은 네.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예,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분양 상가가 사실 이제 너무 고분양가죠. 네. 지금 실제 주택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지만 그 이 상가 고분양가 되기 전까지 어떤 그 땅가 그러니까 네. 지가의 상승이 엄청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분양가도 높게 되고 네. 예. 그러면 또 자동적으로 그 분양가의 수익률을 맞추려다 보면 임대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일반적으로 상가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분류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상가 가격이 오르는 거는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어떤가요? 뭐 이제 상가 투자 말 그대로 이제 그 월세 수익만을 생각해야 되나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네. 아, 이 상가를 그냥 좀 편안하게 오래 보유를 하면서 네. 그냥 월세의 어떤 수익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또는 이제 어떤 지가 상승률이나 시세 차익도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네. 실제 수익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좋은 서울의 강남권 같은 네. 예, 도산대로 강남대로 쪽 인근에 네. 수익률이 2%대 미만도 많아요. 네. 아, 과연 이런 수익률로 상가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가 상승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네. 수익률이 뭐 높아서 수익률로 보는 투자도 있지만 네. 어떤 땅의 가치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투자 시세 차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그럼 대지 지분을 좀 많이 봐야겠네요. 네, 대지 지분이죠. 이제 네. 구분 상가나 이런 집합 상가에서는 이제 대지 지분 맞아요. 네. 땅의 지분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상가주택 네. 네, 아니면 뭐 점포주택 단층 상가 네. 아니면 통상가 고마 빌딩 네. 빌딩 뭐 이런 네. 쪽 땅을 예, 깔고 있는 네. 예, 상가의 바닥에 땅의 면적이 있는 그런 상가들을 조금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시세 차이 나는 이제 상가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상가 투자는 저금리 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고금리 때 해야 된다. 네네. 예, 뭐 이제 맞나요 일단 이게? 예,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왜냐면은 고금리 때 뭐 네. 예, 금리와 사실 연관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저도 이제 금리 예측은 조금 조심하자.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될지 네. 몰라요 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금리와 어떤 관계는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은 네. 이제 금리의 어떤 예측을 해서 상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거는 조금 조심은 하자. 이렇게 보시면 아무도 몰라요. 사실 지금 네. 저금리지만 또 오늘 하루아침에 맞지 않습니까? 올라갔어요. 네, 갑자기 네. 그러면 네. 네. 그런데 또 금리가 높을 때 아, 또 상가 투자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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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까? 잘 안 하겠죠. 왜냐면 금리 높으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금리, 금리 네. 더 안전하게 네. 낫지 않겠나. 네. 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가로 그 시세 차익을 보려면은 예. 어떻게 좀 매도 전략을 잡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상가의 위치겠죠. 입지. 네. 좋은 입지. 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입지가 좋으면 상권이 활발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네.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 네. 입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입지. 상가의 입지. 예. 근데 입지가 좋은 곳은 이미 다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올라있죠. 네. 올라있고 또 가격도 비싸고요. 네, 비싸고. 예. 네. 그리고 또 간혹 그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 누구나 강남은 좋은 걸 압니다. 네, 좋은 그렇죠. 데예요. 네. 하지만 좋은 곳에 상가를 보고 그 좋은 강남에서 안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하기 마련이죠. 아. 무조건 다 강남이 좋은 건 아닌데 네. 그 중에서 좋은 입지를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안 되다 보니까 돈에 따라가다 보니까 강남의 네. C급, D급의 입지로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네. 그러지 마시고 네. 뭐 강남하고 비교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못한 어떤 다른 쪽에 네. 예, 입지가 조금 떨어지지만은 네. 그 동네 거기서 네. 최고의 입지로 뭐 황하리 상권 이런 거 아 황하리 상권 좋고요. 네. 아니면은 뭐 일단 약간은 변두리지만은 그 사이에서는 최고의 어떤 좋은 입지 예, 입지를 봐야 된다. 어떤 좋은 동네 강남 좋은 거 압니다. 네. 예, 부산에 서면 좋은 거 알아요. 네. 대구 동성로 좋은 거 압니다. 네. 예, 하지만 예, 그 동네 좋은 동네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반드시 안 좋은 동네라더라도 그 중에 좋은 입지는 괜찮다는 거죠. 예. 혹시 그러면 이제 상가를 이제 투자할 때 요즘 뭐 인터넷에 많이 정보를 찾잖아요. 예, 예, 예. 상가 투자 시에 이제 꼭 좀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나 뭐 참고하시는 사이트 같은 거 혹시 예, 있으신가요? 예. 사이트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네. 워낙 요즘은 그 이렇게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많아요. 네. 예, 네. 상권 정보 시스템, 네. 예, 지오비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조금 이제 자주 보는 거.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엄청난 사이트들이 많죠. 많이 생겼죠. 예. 기본적으로 상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 디스코, 벨루멘, 네, 벨루멘 이제 예, 한국 예전의 감정원, 네. 부동산원.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네. 예, GIS라고요. 네. 예, 예. 잠깐 요거 혹시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보고 있는 사이트를 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GIS, 네. 위즈 GIS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보시는 사이트라는 거죠? 그냥 뭐 네. 이렇게 한번 볼만한 사이트입니다. 네. 어떤 그 뭐 유동인구라든지 네. 어떤 소득들을 좀 볼 때 좀 도움이 될 네. 만한 사이트 같아요. 네. 네. 제가 뭐 상가도사 제가 예를 들어서 네. 꼼장어집, 예. 네. 꼼장어, 안하고 집을 네. 창업을 예정이에요.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에서 한 두 군데, 예를 듭니다. 두 네. 군데 어떤 물건을 접수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요 분석 툴 엑스레이 맵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꼼장어집을 네. 하려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어느 동네를 하면 좋을까? 네. 두 군데를 받았어요. 네. 대략.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그 소장님의 말만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쵸, 그쵸. 예, 예 네. 어디가 좋을까 한번 네. 볼게요. 네. 네. 그러면 잠시만요. 조금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예. 네. 아, 예, 나왔습니다. 네. 자, 예, 전국에 계신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제가 또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편하게 예, 네. 대구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수성구 범어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면 대구에 대해서 예. 대략적으로 좀 뭐 상권이랑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상권. 뭐 네. 대구는 네. 뭐 특별한 것보다 네.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대구가 유명한 게 네. 학군이죠. 네, 네. 그렇죠. 학군. 그 네. 학군이 있는 요 지금 보이시는 요 도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가로로 보이는 도로가 네. 네. 달구벌대로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요 보면은 범어역에서 네. 아마 요 만촌역 사이에 네. 이제 요렇게 수성구청과 요렇게 보면 학원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네. 유명한 이제 고등학교들도 있죠. 아, 학군이 좋기 때문에 어떤 수성구가 아, 지금도 대구에 좀 유명하지 않나. 네. 그 다음 이 가로를 보셨으면 이제 세로도를 놓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세로로 범어 내거리에서 이렇게 세로로 쭉 내려오시면 이제 네. 수성구까지 오시면 동대구로 올라갑니다. 네. 동대구로.
네. 그냥 가로, 세로, 요 도로 정도 대고 오셔서 한번 메인 도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꼼장어 집을 네. 안 하고 집을 합니다. 네. 어디서? 범어 역에서 할 거예요. 네. 자, 원 반경을 하시고 네. 여기 클릭을 하세요. 네. 그리고 1km를 오, 예, 네. 눌러보시고 생성을 해봅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네. 나옵니다. 우와. 1km 반경 내에 네. 예, 직장 인구가 약 예, 3만 6천, 오. 평균 소득이 7천만 원 정도 되죠. 예, 일평균 유동 인구가 예, 43만 이렇게 오. 예, 이 역에서 이렇게 다닌다. 네. 그럼 좋다. 저는 범어역과 또 요 네. 부동산 소장님께 한 군데 더 네. 조금 범어역보다는 좀 뭐하지만 원대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1km 생성을 합니다. 네. 네. 자, 한번 볼게요. 네. 예, 로딩이 됐습니다. 예, 자, 한번 요 비교를 해볼게요. 월 평균 소득 4,400만 원. 네. 예, 일평균 유동 인구가 26만이에요. 네. 43만과 26만 네. 차이가 나죠. 차이가 예, 범어역까지 원대역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예, 똑같은 면적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는데, 그럼 좋다. 네. 제가 꼼장어 안 하고 집을 한다. 네. 대표님,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대표님은 지금 범어역에서 해야 될까요? 원대역에서 해야 될까요? 저는 범어역에 가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범어역입니다. 네, 네. 하지만 네. 제가 꼼장어라고 했습니다. 네. 꼼장어. 네. 꼭 이 상권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꼼장어라고 강조했던 거는 네. 이 꼼장어는 이제 서민 음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 정말 제가 조금 서민 음식 꼼장어를 할 네. 거면은 범어역이 아닌 원대역이. 아. 왜? 일단 소득이 네. 지금 요 보시면 7천만 원대가 4천만 원대. 그러니까 원대에 계신 분들이 소득이 낮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자체가 지금 소득 수준이 범어역과 네.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혹시 조금 이해가 도움이 네.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쉽게 음식이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를 가고 싶다. 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소득 수준이 좀 높거나 그쵸. 또 젊은 층들이 많은 쪽으로 그쵸. 가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꼼장으로 비교했던 거는 네. 약간의 어떤 서민의 음식이다 보니까 서민에 가까운 원대가 낫지 않나 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고급 레스토랑을 하겠다 네. 하면 이제 소득 수준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높은 지역을 선택을 해야겠네요. 조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주 유용한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으니까 네. 꼭 한번 이렇게 네. 보시면은 이 어떤 좋은 사이트, 네. 유용한 사이트 같습니다. 네. 분양 회사들에서 유동인구 분석을 할 때 또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유용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요즘 이제 정부에서 워낙 그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출이 뭐 이미 집이 있다고 하면 거의 안 나올 정도인데. 예. 상가는 어떤가요, 요즘에? 예. 상가는 네. 그래도 뭐 규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는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주택보다 낫습니다. 네, 대출이 아직까지 괜찮죠. 그 네, 일반적으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네. 네, 그게 또 어떤 뭐 개인과 법인 네. 또는 뭐 감정 가격이 높거나 네. 네, 낮는 거에 따라 뭐 천차만별이겠죠. 네. 어떤 데는 또 임대료를 또 얼마에 받느냐에 따라 예, RTI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에 따라 또 그 대출을 나오는 한도가 달라지는데 네. 그래도 통상적으로 뭐 상가라 그러면은 네. 60% 이상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마다 이제 다 은행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임대료도 보고 뭐 상권도 보고 개인의 신용도 보고 예, 맞습니다. 보는데 예. 이제 통상적으로는 60%는 기대하고 가면 거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말씀. 네 맞습니다. 뭐 심지어는 더 많이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네. 뭐 심지어는 이게 뭐 감정가가 낮아서 또 매매가보다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대출은 일단 주택보다는 좀 자유롭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대출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출을 겁이 난다. 대출이 네. 무섭다. 네. 나는 외상이 싫다. 네. 카드 쓰는 거, 신용카드 쓰기도 무서운 분들은 네. 상가 대출, 상가 투자를 좀 멀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약간의 네. 다른 투자와 비교했을 때 조금의 네. 어떤 대출에 대한 마음을 오픈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상가를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이냐. 예. 상가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가 투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상가 투자를 뭐든지 그렇죠. 어떤 네. 투자든 안 해보면 사실 겁이 납니다. 두려움도 앞서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쵸, 예. 예. 그리고 사실 일단
저 자본금이 얼마 네. 더 많지가 않다 보면은 네, 사실 극히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종류의 네. 예, 상가들을 있지만 일단 먼저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가에 대해서 잠깐 뭐 전체적인 네. 상가 종류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상가 종류입니다. 예. 자, 아파트 상가 네. 이렇게 단지 상가, 오피스텔 네. 포함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구분 상가, 네. 예, 집합 상가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상가주택, 네. 통상가 꼬마빌딩, 네. 테마상가 네. 이렇게 이외에 뭐 많습니다. 네. 예, 지산도 지식산업센터부터 네. 뭐 여러 가지 상가들 종류가 많지만은 네. 제가 이렇게 빨간 적색으로 표시했던 거는 네. 매력이 있어요 나름. 예, 상가주택, 통상가 뭐 돈이 없지 사실 이게 네. 예, 뭐 어떻게 보면 안전합니다. 네. 큰 어떤 뭐 신도시의 어떤 상가주택이 아니라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 어떤 예, 집값 상승에 대한 안전한 어떤 투자 종목들이고요. 용어들을 하나씩 일단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파트 상가가 뭐고 구분 상가가 뭐고. 그렇죠. 예,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상가. 예,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죠. 아파트 네. 단지 내. 뭐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이런 상가들은 좀 안전합니다. 하지만 업종들이 네. 이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 뭐 여러 업종들이 되겠죠. 네. 네. 내가 병의원을 하는데 심지어 이 아파트 주변에 단지 세대수가 500세대밖에 안 된다. 네. 힘들겠죠. 힘들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세대수 대비에 할 수 있는 업종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용실, 편의점, 뭐 세탁소 네. 이런 기본적인 업종들은 아파트에 항상 이렇게 부동산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필수한 업종들이죠. 네. 네. 그 외에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부분들이 구분상가, 집합상가들이에요. 왜? 자본금이 딸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옆집 영희 어머님이 오십니다. 네, 오셔서 네. 그냥 얼마 투자를 해서 네. 뭐 내 돈 얼마를 내서 네. 이자 내고 매달 얼마 받아가는데 네. 좋지 않나. 네. 그 얘기처럼 들으면 좋아 보여요. 네. 또 그렇게 많이 또 투자를 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뭐 우리는 광고도 있어요. 월 투자 3천만 원으로 매달 70만 원씩 꼬박꼬박. 네. 효자, 효녀보다 좋은 상가 투자, 이러면서,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혹합니다. 예. 네. 그래서, 구분 상가 중에서도 사실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층이나 이제 위에 고층으로 가게 되면은 또 대출도 잘 나와요. 어떤 집단 대출을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은, 분양 받았을 때 70%, 80%까지 대출을 받고, 내 투자금 이 금액으로, 네. 아! 월세를 받아서 이자도 내고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 구분 상가를 제일 많이 하세요. 구분 상가를 하면 어떤 상가를 떠올리면 좋을까요? 뭐 우리가 흔히 봤을 때 길 가다 봤을 때 이 상가가 네. 뭐 여러 개의 주인이 있다. 집합 상가구나 이런 상가들이고요. 네. 흔히 우리 어떤 상가 분양을 하면은 네. 메토 메토 메토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구분 상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구분 상가들을 뭐 사실 피해도 또 제일 많이 보세요. 왜? 생각처럼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공시를 가버리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많습니다. 잠도 정말 안 옵니다. 네. 이 공시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네. 굉장히 예,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테마 상가 네. 한 주제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서울 용산도 전자상가 전자에 네. 관련된 테마를 위주로 네. 다 대면적으로 잘 되는데 또 테마 상가가 간혹 경매에 잘 나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게 낙찰 받을 네. 수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조금은 네. 조심해야 될 게 가격이 아, 뭐 진짜 뭐 감정가 대비 엄청 낮게 받더라도 네. 내 혼자만이 잘한다고 이 상가 자체를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네. 그래서 테마 상가는 네. 예,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네. 예, 그 외에 이제 상가 주택은 또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네. 통상가 꼬마 빌딩 또한 매력이 있죠. 정말 근데 물건이 없습니다. 기회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뒤에 시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가 전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가를 투자할 때 정말 위험한 상가도 되게 많은 거잖아요. 예, 정말. 맞습니다. 예. 이 상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 포인트. 네. 예. 이 얘기를 아마 제대로 하면 네. 한 시간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네. 간략하게, 네. 간략하게. 예, 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가 그러면은 일단 이제 주택 시장과는 달리 아파트는 사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조금 저렴하게 뭐 오늘 당장이라도 되면 팔리는 게 그쵸. 아파트죠. 황금성이 정말 좋아요. 네. 황금성이. 네. 하지만
또 주택하고 달리 상가는 또 그렇지 네.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상가 투자할 때 포인트는 내가 다시 팔 수 있을 때 잘 팔 수 있는 곳. 그만큼 네. 인기가 좋은 거겠죠. 네. 너무 규모가 크지도 않고 네. 그렇다 너무 또 작지도 않는 선에서 환급성이 좋을 만한 곳. 네. 그리고 직접 내 상가를 걸어서 이동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예. 네. 눈으로만 차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 상가를 이용하는데 내가 113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 호실을 이용하는데 걸어서 직접 가보시라고요. 불편하지 않는가. 길 자체가 꺾이면 불편하다는 거죠. 네. 네. 그 얼마나 내 고객들이 임차인들이 영업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또 하시고요. 또한 걸어서 해봤으면 차로도 진입이 얼마나 좋은지 네. 아니면 이 건물에 갔을 때 주차가 얼마나 편리한지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예, 직접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네. 본인이 이 상가를 이용하겠다 하면 직접 몸으로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가의 장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살 수 있는 곳이면은 투자의 어떤 실패 확률도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직접 발품을 팔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가셔야죠. 무조건 가셔서. 또 어떤 분 이런 데 있어요. 네. 부산에서 멀리 또 서울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 또 상가는 또 순발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럴 때는 언제 가서 언제 계약을 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가보셔야 됩니다. 예. 아니면은 서울에 계신 지인한테 가보라고도 하세요. 예. 꼭 눈으로 보시고 지도에서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순발력도 필요하지만은 네. 때론 눈으로 직접 현장 답사를 가셔야 돼요. 실제 등기 서류상에는 지하예요. 네. 네. 서류상에는 1층이에요. 네. 지하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 상가가 경사라고 있어서 또 1층이에요. 나는 1층이라고 또 받는 것이 현장에 가니까 네. 2층으로 보여요. 실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도 눈으로 직접 예, 지도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매를 살펴보니까 뭐 진짜 구분 상가 진짜 뭐 감정가의 50% 이하로 나온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경매로 상가를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네. 꼭 상가 투자뿐만 아니라 네. 경매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지금 사실 예전보다 경매 시장이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그만큼 또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건 날짜를 받기가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죠. 그쵸, 네. 하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토지 상가 그래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경매를 보다 보면 물건 분석을 하다 보면은 네.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만큼 공부가 빨리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경매와 친해져서 또 사실 경매에서 그 좀 소액으로 상가를 또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으로. 예. 여기서 말하는 소액은 네. 뭐 3천만 원 미만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또 적은 비용으로 또 잘 좋은 곳을 낙찰 받아서 네. 예. 아니면 사실 낙찰을 높게 받았거나 못 받았더라도 네. 또 매도를 잘 하면 되겠죠. 예. 경매에 있어서 정말 낙찰도 중요해요. 내가 2위 차순위하고 얼마 차이로 해서 낙찰 받았다 좋아할 게 아니라 네. 정말 낙찰을 받았으면 그 다음 매도 계획 아니면 보유를 했으면 그 다음 과정들을 결과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물론 뭐 좋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그 많은 공부와 어떤 과정들을 잘 해서 좋은 수익과 꼭 연결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예. 경매를 낙찰 받으면은 좀 대출에서 나오나요? 그래서 좋은 대표님께서 좋은 질문하셨어요. 네. 경매가 저희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이제 낙찰 가율이 한 50% 상가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후가 네. 많아요. 네. 그러면 감정가가 대부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겠죠. 네. 감정가가 많이 낮아버리면 아무리 낙찰 금액이 높다 하더라도 낮은 금액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감정가는 2억이에요. 네. 근데 낙찰을 1억으로 받습니다. 네. 근데 감정가 기준으로 그 대출 나오다 보니까 네. 실제 대출이 80% 90%까지 나와요. 네. 그러면 1억을 내가 낙찰 받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 안 든다는 거죠. 정말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네. 거기다가 또 나중에 임차인 그 또 보증까지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갭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내 자본금도 없죠. 네.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시세가 거기가 월세를 70만 원 받는 곳이에요. 네. 하지만 제가 낙찰을 저렴하게 받았잖아요. 네.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면 한 60만 원, 50만 원 내놓으면 되잖아요. 좀 저렴하게 쌌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정도의
뭐, 그 대출 이자도 주고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어떤 분위기가 괜찮을 때 매도 전략을 세워보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경매에 잘 접근하면 괜찮아요. 그런 또 옥석 가리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경매 공부 반드시 하세요. 네. 뭐 상가는 그 매매할 때 예, 예.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 예, 뭐, 일단 이게 개인이니 법인이도 네, 중요하고요. 네. 예, 보유기간도 중요하고, 네. 예, 뭐,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네. 예, 보통 뭐 2년 정도, 네. 일반 가세 정도 네. 보시고, 예, 뭐, 우리 뭐, 양도세 있지 않습니까? 네. 흔히, 예, 한 50%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근데 또 양도세, 또 줄이는 법도 있습니다. 아, 사실은 근데 이런 정도 얘기는 네. 사실 네. 앞으로 또 우리 네, 딱 잘 받고 다시 듣는 걸로 예. 네, 아닙니다. 우리 또 성장 일기를 또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실 네. 구독자님들께 꼭 한번 제가 또 다음 편에 네. 나와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그 아예 신축 상가를 접근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네네. 뭐 신도시의 상가들도 있고 아니면 뭐 주상복합에 말씀하신 구분 상가들 예, 예, 이런 맞습니다.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좀 신축 상가를 분양받는 건 어떤가요? 신축 상가를 분양받는 게 네. 신축 상가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좋은 입지에 좋은 곳은 괜찮습니다. 네. 예. 근데 워낙 너무 우리가 분양상가를 많이 받고 네. 생각보다 그 분양회사에서 네. 저도 분양회사를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네. 대부분의 어떤 상가에 관련된 최고의 어떤 얘기 중에 하나가 신도시 분양상가 조심 이런 얘기도 네.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많이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분양회사에서 설명하고 얘기하는 거를 그냥 너무 큰 기대를 가지 말지 말고 그분들이 뭐 어떤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네. 그분들의 설명을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금액의 분양을 받았으면은 이분들이 300만 원 월세를 예상하시면 저는 제 기준으로 한 80% 정도 잡으세요. 예, 네, 그럼 300이 아닌 한 24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요렇게 접근하고 좋은 입지, 이분들이 설명하는 입지를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과 잘 접목해서 네. 잘 받으시면은 반드시 분양 상가에도 피도 붙고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를 어떤 자리를 받느냐가 차이가 네.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또 상담도 네. 그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공실이 길어지니까 그런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무조건 어떤 전문가 상의 네. 아니면 조금 더 그 분양 상담사와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네. 아 그러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유튜버들 보면 진짜 네. 뭐 신도시의 그 상가들을 비춰주는데 예, 예. 그게 공실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상권에 들어서고 나서 계속 공실인 거죠. 한 그렇죠. 번도 이제 예 근데. 맞습니다. 그 공실이 왜 그렇게 많고 오래 가는 거예요? 예, 뭐 일단 네. 너무 많은 거죠 상가가. 예, 상가가 내가 설명을 드릴 때랑 다르게 네. 막상 우리가 이렇게 막 수많은 어떤 네. 입주 아파트 세대수 대비 네. 이용할 수 있는 업종도 있지만은 네. 상가 개수도 너무 많고 실제 그 도시 자체에서 소비가 또 안 이루어지면은 네. 이 공실이 아니더라도 설마 임차인을 있더라도 네. 매출 발생이 예, 이게 뭐 적자가 나버리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신도시 전국에 어디 신도시였는데 네. 이 상권이 이제 뭐 한 4년이 지났어요. 한 네. 바퀴 2년 또 한 바퀴 4년째 흐르려면 네.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다. 네. 안정기에 좀 접어들 수 있는 네. 그런 단계인데 이제는 상권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굉장히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죠. 네. 그런 업종에 임대라는 현상이 여기 붙어 있어요. 네. 그 말은 입지 아니면 네. 이쪽 상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유명한 프랜차이즈 어떤 네. 반드시 그렇게 어떤 특별한 거 아니면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특정 브랜드를 딱 얘기는 못하지만 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동네가 아직까지 상권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구나. 나는 5년을 예상했는데 사실 10년 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공실이 이렇게 많은데 또 공실이 다 많다고 너무 또 겁부터 먹지 마시고요. 네. 그 공실 많은 쪽에서도 되는 곳은 됩니다. 네. 하지만 이왕이면은 내 상가, 내가 그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어떤 눈을 키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뭐 공실 많은, 특히 신도시나 뭐 이런 분양 상가에서 조금 더 신중을 공부도 좀 하면서, 네. 예, 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잘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상가 주인이면은, 예. 그 공실 내둘 바에는
조금 월세를 뭐 좀 깎아서 그렇죠.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왜 근데도 안 차는 거예요? 예, 그게 참 네. 쉽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또 임차인 입장에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대표님 말씀처럼 네. 막 2년씩 이렇게 비워두고 네, 예, 네. 이게 뭐 시세가 예를 들어 200이면은 네. 100이라도 놓으면은 네. 될 건데 이런 네. 생각을 또 많이 해요. 네. 또 그렇게 하지만 사실 또 상가 투자를 네.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조금 또 여유가 있는 분들도 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수익률과 매매 가격이 어떤 네.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네. 사실은 또 그렇게 세를 저렴하게 또 놓을 수도 네. 없어요. 네. 네. 나중에 내가 뭐 매매를 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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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내가 분양받은 금액이 있는데 네. 네. 심지어는 내가 나가는 대출 이자가 120인데 그쵸. 100만원 세는 받을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과 또 네. 내가 상가 주인으로서 생각하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네, 대표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네, 네. 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요 시기만 넘기면 안 되겠다는 네. 마음으로 이제 좀 저렴하게 주는데 네. 그럴 땐 또 주의점이 있죠. 네. 요즘은 상가 또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니까 네, 그런 것도 또 잘 예, 좀 상의를 하셔서 네. 예, 정확한 어떤 특약이라든지 이런 네. 거 잘 체크하셔서 세를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의 어떤 네. 제과점이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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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게요. 보증금 네. 3천에 200에 네. 어, 좋은 입지인데 영업도 잘 돼요. 네. 네, 매출도 오르는데 네. 3년을 계약했는데 그 본사에서 오셔서 네. 어, 계약을 종료를 하고 싶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상가 수익률과 이제 매매가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니까 상가 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렌트프리라는 방법을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렌트프리. 이제 네, 계약서상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20만 원을 써놓고 네. 렌트프리 6개월 주면은 한 달에 160만 원 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모르시고 이제 이 상가가 월세 잘 나오네 네, 네. 하고 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예. 굉장히 대표님이 예리한 질문 해주셔서 좋은 질문인데 아, 뭐. 특별하게 딱 구분하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계약 잔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계약금을 주고 네. 등기 이전 전까지 사실 그 임차인 계약서 보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계약서를 안 보고는 이 렌트풀을 드렸나 안 드렸나 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뭐 이제 모르게 네. 뭐 임차인한테 네. 근데 또 사실 물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아 요렇게 한번 뭐 임대료를 뭐 이 네. 금액이 적정인지 네. 아니면은 그 주변의 어떤 시세를 좀 이렇게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런 매매 금액 때문에 어떤 렌털풀이 1년씩 네. 예, 네. 심지어는 업종에 따라 굉장히 길게 주고 네. 그 수익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걸 또 사실 이제 뭐 2년씩 1년씩 네. 길게 줬다가 그런 네. 상가를 매수해서 내가 사고 나니까 이제 월세가 안 나오고 네. 예, 뭐 그러다가 또 나가시는다는 분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주의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예. 지금 이제 알짜 상가를 잘 잡으셔서 월 1,500만 원씩 받고 계시잖아요. 예. 좋은 상가를 찾으실 때 그 최소한의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 최소한의 기준. 네. 어떤 뭐 저만의 뭐 방법이 있겠죠. 네. 저만의 또 생각도 있고. 네. 예. 그래도 저는 제 기준에서 이제 네. 조금 부동산 공부를 네. 일 전혀 안 하신 분한테는 사실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또 성장 일기에 또 계신 분들이 또 관심 있으시면은 네. 아마 제 기준은 바로 그 이 상가가 네. 지금 모습이 다가 아닌 네, 이 상가를 활용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게 좀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랑 저랑 길 가다가 아, 이 상가가 너무 좋아 보인다. 네. 너무 좋은 임차인들로 세팅이 되어 있다. 네. 누구나 좋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겠죠. 그쵸, 그쵸. 네, 저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내가 만들 수 있는 네. 뭐 단층이거나 네, 뭐 아니면은 정말 뭐 쓰러질 것 같은 주택이거나 네, 이런 걸 뭐 또 상가로 전환한다든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이런 예, 용어를 쓴다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네. 살릴 수 있는 상가들 예. 네. 뭐 각각의 어떤 용도 지구에 따라 네. 활용할 수 있는 건폐율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그 쓸 수 있는 예, 쉽게 말해서 우리 빌딩으로 가면은 그 용적률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뭐 꽉 찼다는 거는 상업지 이래서 800%라고 했을 때 800%를 다 안고 있는 건물이 있는 반면에
이 건물은 300, 400%, 400%를 더 활용할 수가 있는 그쵸, 가치가 그쵸.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가치라고, 네. 남아있는 네. 네. 활용도라고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네. 그런 걸 개발해서 가치를 올리신다는. 그렇죠. AI면은 가치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그런 거를 또 판단을 하고 또 땅이 깔고 있는 거 외에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공실이 되겠다 아니면은 네. 공실이 가겠다. 네. 네. 그런 공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말 공실에 대한 자신 있으면 강하게 투자합니다. 구분상가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네. 너무 구분상가를 너무 좀 쉽게 접근해서 네. 공실에 대한 그런 피해를 많이 보다니까. 네.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들어요.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네. 어디 상가를 투자했는데 2년째, 3년째 네. 지금 공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네. 요즘 그 상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뭐 내가 살기도 하고 월세도 받고 네. 이런 개념으로. 상가 주택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가주택이, 네. 예, 아까도 제가 그 그림에서 설명드렸지만, 상가주택이 네. 굉장히 매력 있는 투자의 상가 종목 중 하나죠. 네. 하지만 대표님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들이 딱 생겨버려서요. 심지어 네. 그 주택에 대한 그 규제가 너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상가 주택 중 주택 비중이 많고 상가 비중은 어차피 그거는 양도세 달 부분들이고요. 네네. 그 비중을 떠나서 이 건물에 주택이 일부만 있으면 네. 대출에 대한 규제도 받고요. 아, 네. 네. 주택 수혜를 잡혀버려요. 아, 심지어는 우리가 요즘 워낙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네네. 이 너무 좋은 상가 주택이지만은 명의가 없어서 못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네. 살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런 상가주택에 어떤 굉장히 매력이 있지만 앞으로 점점 갈수록 상가주택이 인기가 예전 같지 않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가주택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면은 또 괜찮은데 이게 주택에서 전혀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네. 여기서 또 제가 중요한 거라 말씀드리면은 네. 누구나 주택을 개조해서 카페를 뭐 변경하면 이런 쉽게 얘기해요. 네. 근데 하지만 용도 변경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네. 반드시 전문가 건축사님들과 상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계약을 했다가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든지 네. 어떤 그 건물의 구조에 따라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네. 그러면은 비용도 엄청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 주변에서 그냥 막 용도 변경하면 되겠지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요즘같이 어떤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건축사 분들하고 상담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뭐 건축사무실에 전화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뭐 주변에 주삼 네. 내가 이렇게 생각 중인데 네. 이걸 아니면 이런 걸 계약하고 싶은데 네. 이게 가능할지. 그럼 또 건축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쉽게 대답을 안 해줘요. 네, 왜냐하면 그렇겠죠, 예. 워낙 바쁘신 분들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대가는 가능하면서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분들 또한 뭐 우리 관할 지자체의 어떤 구청에 가더라도 뭐 도매를 들고 오라든지 그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이기 때문에 쉽게 또 그분들도 말만은 또 그분들이 꼭 무료로도 이걸 쉽게 할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상담을 어느 정도 대가를 드린다 하고 오히려 그 상담 요거 아까워서 그것도 안 하고 괜히 오히려 그걸 매매했다가 더 큰 비용이 나가는 경우도 내가 많이 네. 봤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상가 공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제 어떤 이제 옆박사가 하신 분들은 아, 코로나로 상가가 공실이 많으니까 이제 월세가 이제 끊기게 되고 예. 그러면은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예. 상가를 좀 싸게 내놓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요즘 시장 어떤가요, 요즘은? 예. 아우, 대표님은 정말 전문가 볼지 않은 질문들을 예.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특히 네. 요즘같이. 네. 하지만 요번에 저희들이 그 뭐 유동성이 많다든지 저금리가 네. 아마 지금의 시장을 조금 좀 다르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듭니다. 네. 폐업률이 지금 얼마나 높고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가 지금 장기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힘든 그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착한 건물주 얘기도 나오고 이래야 네, 되는데 그렇죠. 실제 지금 이렇게 힘든데 과연 이 주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으로 네. 금매물이 마치 쏟아질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네. 오히려 지금 시장은 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네. 금리가 저렴해버리니까 오히려 세를 못 받고 적게 하더라도 버틸 힘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금리가 적어버리니까 당연히
그 우리 뭐 주택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있어 버리니까 네. 뭐 심지어 뭐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은데 네. 10억 이상이라서 대출 하나도 안 나와요. 하지만은 뭐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을 하나도 안 드리고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네. 10억을 가지고 30억짜리 상가를 산다는 거죠. 월세가 잘 나오는 꼬마 빌딩을 산다는 거죠. 아, 그렇게 이제 찾는 수요들이 몰리다 보니까 네. 사실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은 매물이 정말 없습니다. 지금은 이 시장이 네. 오히려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돼버렸어요.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내가 좀 좋은 입지가 떨어진다든지 네. 오히려 뭐 예전에 좀 인기가 없던 그런 입지에 상가를 보유하고 하면 이럴 때 또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오집 사고를 싶은 사람은 이만큼 늘었는데 네. 뭐 살려도 돼도 뭐 수요가 한정되고 쉽게 말해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네.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신도시 상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몇 년째 계속 공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예. 사실 상권이란 게 뭐 개인 이름으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예, 맞습니다. 뭐 사실 뭐 월세 좀 깎아준다고 아닌 상권에 사람들이 거의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네, 예,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 일반 임차인이 계속 안 들어오는 상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움직여야죠. 발빠르게. 네. 그냥 저도 이게 안타까운 게 네. 상가를 이렇게 분양을 받고 네. 가지고 계시면서 2년 3년째 그냥 속만 앓고 계세요. 네. 직접 움직여 보세요. 뭐 움직이라는 게 뭐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이제 본인들이 네. 뭐 이렇게 체인 본점도 찾아가서 매상가 홍보 내보시고 입점을 해서 내보시고 네. 아 요즘 핫한 뭐 이런 체인점이 있다. 뭐 예를 들게요. 아 막 땡땡 할매 맥주가 네. 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이게 막 핫할 때 그 네. 점에 가서 내 상가랑 비슷한 평수 때 내 상가에 이게 들어오면 어떨까 이러면서 거기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서 사장님한테 아 나도 이런 쪽에 한번 오픈을 하고 싶은데 네. 과연 그럴까 하면서 내 상가 홍보도 해보고 이렇게 자꾸 관심을 보이세요. 심지어는 그 분양받은 분들끼리 서로 모여서 네. 정보 공유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어떤 업종들이 일단 입점을 할까 서로 네. 서로 아파트도 입주민들이 있듯이 상가도 상가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우리 같은 상가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네. 조금 이렇게 의견을 좀 모아서 네.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가만 놔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동산 소장님들도 찾아가세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하시는 분 소장님께도 뭐 네. 상가를 전문은 모르시지만은 네. 내가 상가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네. 이렇게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뭐 다른 지역에서도 내 상가의 공시를 예방을 아니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발벗고 네. 뛰자는 거죠. 열심히. 네. 그럼 이게 내 상가가 비어 있으면은 뭐 프랜차이즈 뭐 본사 이런 데다가 상가 입점 의뢰서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입점을 검토해가지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뭐 그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싶은 건가? 내 상가 나를 연결시켜 준 건가요? 네, 그 이제 뭐 연결이라기보다는 체인 본사에는 각각의 어떤 그 점포 개발을 하는 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분들이 아 여기에 뭐 여 주변으로 뭐 네. 여러 가지 상권 분석들을 하시겠죠. 네네. 그래서 이 상가에 입점이 됐을 때 괜찮겠나 안 괜찮겠나. 네. 네. 그분들이 이제 그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아마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네. 내가 어느 체인점을 하고 싶어서 네. 제가 직접 발로 좋은 가게를 구하러 다녔어요. 네. 나는 내가 내 눈에 봤을 때는 좋은 자리인데 네. 이상의 체인 본사에서는 다른 자리를 추천해 주더라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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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하는 입지 상권 분석과 네. 체인에서 보는 눈과 또 좀 다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체인 쪽에서 얘기하는 걸 더 신뢰를 가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아마 체인에서 조금 이렇게 하려는 가맹점들께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걸 반대로 어떤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큰 업체는 아니지만은 뭐 일종의 어떤 이제 그런 부동산하고의 어떤 네. 관계를 뭐 만들어서 네. 뭐 전혀 입지가 안 좋은 자리를 뭐 어떤 그런 복비에 눈이 멀어서 네, 네. 네, 안 좋은 자리를 뭐 추천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업종에 맞는 월세의 어떤 한도가 있는데 너무나 네. 뭐 어떤 그 체인이 어떤 가시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한도로 봤을 때는 충분히 200 이상을 주면 안 되는데 월세를 400, 500 이런 데를 네. 추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체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좀 체인하고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네. 이 체인에 대한 어떤
마음을 본사에서 올려. 요즘은 다 한직업은 다 체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체인하고의 어떤 그 관계 계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멀리 보죠. 진정한 체인인지 네. 아니면 정말 이 점포 하나를 늘리기 위한 어떤 네. 그런 체인인지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본사만 믿고 가도 안 되겠네요, 이게. 예, 네. 하지만은 이제 이하면 좀 믿음이 좀 작아요. 네. 그래서 본사하고 네. 대표님하고 네. 뭐 대화를 하는데 네. 일단 의심부터 이걸 보면은 네. 이분도 네. 제가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체인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그 가맹점주님의 어떤 능력을 안 보세요. 이 가맹점주님은 마침 전국에 막 10개 이상을 매장을 할 정도의 굉장히 유능한 네. 능력이 있는 분인데 아, 그런 걸 안 보시고 뭘 보시냐. 이 체인 대표님은 가맹점주님의 긍정 마인드를 보는 거예요. 네. 하겠다,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이분한테 이제 막 의심적인 얘기로 네. 뭐 예를 들어 이게 되겠습니까? 네. 이런 반문을 해버리거나 네. 의심을 해버리면 이 체인에서 안 주겠죠. 아, 네. 그런 부분도 그렇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내가 마음에 들고 그러면은 네. 그냥 믿으시면 돼요, 맞죠? 근데 너무 또 이걸 의심을 하다 보면은, 그 의심의 끝이었다 보면은, 아, 그분 또 조금 애타게 좀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상가 투자 처음 하신 분만 아니라, 그 이제 상가를 좀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예, 중수 예. 이상이신 분들이 네, 네, 네. 좀 자주 빠진 함정도 있나요? 아, 예. 네. 많죠. 예. 이 상가뿐만 아니라, 네. 모두 투자가, 대표도 투자 해보셨죠? 네. 네, 이래 하다 보면은, 네. 좋은 결과를 한 두 개, 세 개 얻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쵸, 그쵸. 진짜 나도 네. 자신감 뿜뿜이 돼버려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냥 이제는 뭐, 내가 대단한 사람 그렇지. 네. 그 어떤 자신감까지는 좋은데 어떤 자만으로 바뀌어서. 네. 그러면서 체크 못할 상황들이 빠지게 돼요. 우리가 네. 그 초보자의 마음으로 네. 이렇게 초보자일 때 네. 요목조목 체크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점 조금 해이진다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좀 체크해야 될 상황들을 많이 빠져서. 그래서 뭐 마트에서 뭐 체크가 안 돼서 실수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중수 이상에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약간 네. 그 자만심이 이제 결국은 화를 부르는 거군요. 이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신중이 네.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놓치는 게 뭐 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상가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못 보고 놓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공부가 아닌 감이죠. 나만의 어떤 그걸 내 자신을 믿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고 네.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가 중개를 이제 거의 15년 이상 하셨잖아요. 아, 예. 15년 이상 네. 하시다 보면은 정말 이런 건 좀 아닌데 싶은 뭐 네. 안 좋은 악용 사례라든지 네. 좀 뭐랄까요. 좀 상대방 속이는 이런 네. 얘기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예.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말이 15년이지 네. 참 사연, 이 모든 게 다 사연이에요. 네.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때론 아, 중개를 잠깐 말씀하시는데 제가 네. 참 중개하기를 잘했구나. 네. 아, 왜냐? 저 상가도사는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네. 네. 이렇게 어려웠지만은 간혹 저희들은 중개를 하면서 중립을 돼야 되죠. 네. 매도인 편도 아닌 매수인 편도 아닌 네. 예, 임대인, 임차인 편도 아닌데 네. 간혹 임대차 이런 일을 하다 보면요. 네. 아, 참. 임차인이 너무 안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그 정말 이렇게 갑자기 어떤 뭐 불의의 사고로, 네. 그 가정이 파탄이 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예를 들면 그 일단 그 남편분한테 어떤 소액의 그 위자료를 받아서 네. 정말 그 애기, 그 어린 애기들을 데리고 막상 사업이라는 걸 처음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작은 어떤 네일 가게를 네. 이제 오픈 준비하려고 없는 돈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너무 안 됐더라고요. 네. 아, 그럴 때 뭐 저도 뭐 그렇게 배우고 뭐 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은 네. 이제 중개를 하면서 이제 감정이 사람이다 보니까 네. 임차인적으로 기울어지죠. 그쵸. 그래서 제 말 한마디로 임대인에게 네. 이 월세가 100만 원인데 네. 너무 임차인이 가엽잖아요. 네. 그래서 착한 건물주님, 네. 임대인님, 네. 네. 진짜 월세, 네. 지금 뭐 자리 잡을 동안만 네. 한 20만 원만 빼주세요. 네. 아니면 한 10만 원만 빼주세요. 이랬을 네. 때 이분이 또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뭐 1년을 한 사람은 그래도 돈이 꽤 적은 금액이 네.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적어도 모르게 보람을 느끼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제가 이걸 뭐 금액을 많이 깎아도 이번에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이런 일을 하면서 아, 참 보람을 느끼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 갑자기 중개 얘기하다가 단서로 빠지는데 네. 또 그러면서 이 일을 하면서 좋은 점이 또 네. 반대로 정말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면 제가 또 언제 이렇게 뭐 몇백억대
이런 재산 아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네.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또 금매도 제가 접근하게 되고 사연 있는 것도 많이 보게 네. 되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안 좋았던 사례를 예시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네. 바로 뭐 요거는 뭐 제 사례를 잠깐 비교를 뭐 하나를 들면은 네. 제가 3층짜리 상가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 건물 이제 바닥 면적이 한 40평 정도가 됩니다. 네. 3층짜리인데 네. 그 1층에 이제 유명한 체인 어떤 네. 제과점이 해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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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게요. 보증금 3천에 200에. 네. 오, 좋은 입지인데 영업도 잘 돼요. 네. 네. 매출도 오르는데 네. 3년을 계약했는데 어느 순간 2년이 채 안 돼서 네. 그 본사에서 오셔서 네. 계약을 종료를 하고 싶대요. 아, 예. 그럼 뭐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네. 아니면은 그 뭐 양도 양수 팔고 나가세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 알겠다 이러면서 결국 이제 계약기가 3년이 종료되면은 보통 이제 연장을 하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장사도 잘 되고 뭐가 뭐 불만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나간다길래 물어봤죠. 네, 네. 월세가 너무 비싸진 않은지 네. 아니면 뭘 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쵸. 잘 있다가 네. 그냥 나간다 하길래 네. 저도 아 너는 뭐 붙잡진 않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증금도 이렇게 반환해드리고 네. 뭐 했는데 아닐까 다름없이 한 달 일이 지나고 한 달 반쯤에 제 이제 상가 네. 건너편 대각선 건너편 네. 쪽에 저랑 비슷한 규모의 신축 상가가 들어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재가점이 그 집 1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똑같은 분이에요. 네. 근데 그 조건이 네. 더 좋은 거죠. 저보다도 월세를 저보다도 50만 원 더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 네. 네. 거기다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이 건물 주인이 해주는 거였습니다. 건물주가 네. 그리고 이 건물주는 그 건물을 매매하고 가버렸어요. 네, 이 가치의 건물 가치가 1층의 그 재가점으로 해서 올랐겠죠. 네,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충분히 시설비 1, 2억이 안 아까웠겠죠. 그쵸, 그쵸. 네. 근데 중요한 건 내 상가의 1층에 있는 임차인을 빼갔어요.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네. 뭐 빼갔다라기보다는 있던 분들이 갔잖아요. 그쵸, 내 입장에서는 뺏긴 거예요. 그쵸, 뺏긴 거죠. 그래서 바로 뭐 우리 흔한 얘기로 밑장빼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재가점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거 네.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네. 병원 뭐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 이제 신축 상가가 들어서면서 여기 어쨌든 뭘로 채워야 되는데 예, 예. 이게 뭐가 들어올지 사실 이제 거기에 따라 상가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나 대중적인 스타벅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예, 예, 예. 스타벅스를 딱 입점시키면은 네. 그냥 일반 뭐 커피 카페가 들어왔으면 5억 받을 거를 그렇죠. 뭐 스타벅스는 예. 8억을 받으니까 그렇죠. 야 1억 내가 시설비 줄게. 그리고 이제 투자자한테 이거를 받는 거죠 사실은.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예. 대표님이. 비교를 이렇게 네. 이해 쉽게 잘 해주셨는데 뭐 그런 거죠. 매매를 봤을 때 충분히 그 가격 이상으로 가치를 잃게끔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뭐 고시설 임차인들 특히 네. 요즘처럼 또 코로나가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하고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꼭 보면은 이 월세를 절대 인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월세를 인하하는 얘기는 아니라 네. 계약 종료 시점이 되면은 한 번 더 내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요구하면은 네. 어떤 게 부족한지 아니면 정말 영업이 안 돼서 나가는 거는 뭐 할 네. 수가 없지만은 네. 근데 뭐가 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네. 좀 더 도와서 재계약 어떤 갱신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생각의 차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또 뭐 빨리 지금 뭐 임대차 보호법으로 해서 뭐 10년이 뭐 길어서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 지금 새 받고 있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임차인한테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쵸, 그쵸. 네, 고마운 일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아, 이 계약이 종료되고 이분이 뭐 네. 나간다고 했을 때 네. 혹시나 어떤 재계약이 어떤 타협점이 있다면은 네. 그쵸? 지금분하고 좀 잘 풀어서 조금 더 계시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이제 그 상가를 좀 갖고 계시다가, 예. 아, 나 이제 상가를 좀 매매를 좀 해봐야겠다,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상가를 조금, 내 상가를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예. 좀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예. 내 예. 상가를 높은 가격으로. 그쵸.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예. 일단, 대부분 뭐 매도 타이밍을 조금 이제 안 좋을 때 네.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많이 잡으시는데 네. 오히려 조금 좋을 때 뭐 뒤에 분이 뭐 조금 더 양보하는 네. 마음으로 네. 네. 우리 뭐 흔히 으깨라 그러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때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이고요. 또 뭐
심지어는 아, 좀 더 가지고 가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을 때, 네. 예, 그때 뭐 매도 타임을 잡는 거라 또 좋은 어떤 임차인들과, 예. 네. 그러니까 괜찮을 때 좀 더, 네. 예, 쉽게 하면 물 들어올 때, 네. 그때 매도를 해서 좋은 가격을 받으면은, 네. 어떨까, 뭐 이런 거고, 뭐 공실이거나 조금 힘들 때는 이왕이면은 좀 더 내 상가의 어떤 가치를 조금, 예, 네. 예, 쉽게 해서 공실 해결을 해서, 네. 어, 아니면은 뭐 그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네. 어, 내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네. 조금 손해가 될 때, 그 다음 좋은 걸 위해서, 네. 조금 과감하게 손해도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네. 했으면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개를 또 하시니까, 네, 네. 보통 이제 상가를 이제 찾으신 분들이 막 오면은, 이제 요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쵸? 이제 그 조건에 맞춰서, 이제 딱, 떠오르는 상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사실지 안 사실지 아니 팔지 안 팔지죠? 네네. 잘 헷갈릴 수 있잖아요. 예, 모르거나 예. 그럼 그 상가 주인에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 이제 뭐 아 이렇게 뭐 상가를 찾는 분이 계신데 혹시 파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 네네네. 이런 전화가 갔을 때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더 갖고 가야 됩니까? 예 그런 전화를 보유할 때도 많이 받을 겁니다. 네. 받고 하지만은 그 전화가 정말 손님이 있어서 갈 수도 있지만은 네. 아니면은 뭐 일부 사실 이제 네. 일단 물건을 많이 확보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일단 그것도 하나의 재산이거든요. 네, 그쵸, 그쵸. 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 뭐 정말 하려는 분을 많이 보유하고 네, 있거나 네. 네, 아니면 내가 물건을 많이 있거나 근데 뭐 물건을 일단 확보를 하려면은 네. 뭐 이제 그런 그쵸. 어떤 것도 필요한데 실제 그런 전화를 유난히 많이 받는다. 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뭔가 지금 호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네, 더 괜찮은지 네. 네. 그럴 때는 내가 이제 매도를 네.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 매도를 해서 이 돈으로 뭘 할 건지 계획을 잡고 했으면 싶어요. 그냥 단순히 올랐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5억에 사서 10억이 파는데 네. 나는 그냥 비싸게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팔고 그 다음 게 이어지지가 않으면은 네. 그 어떤 매도의 의미가 좀 네. 없지 않겠나. 오히려 뭐 내가 이걸 팔고 더 한 단계 업을 업그레이드를 가겠다. 네. 네. 아니면 이걸 팔아서 뭐 급하게 돈을 써야 될 거나 네. 뭐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파는 게 맞지만은 그런 전화로 뭐 팔기에는 좀 이제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요즘 그 상급 무상 워낙 힘들잖아요. 사실 어렵고. 예. 그래서 뭐 스타벅스 옆자리에 뭐 이디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상권을 뭐 분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게 있으면 상권 평가를 내가 따로 하지 않아도 네. 그냥 믿고 가도 돼요. 예, 거기도 뭐 네. 100%는 아니지만은 네. 실제 이제 스타벅스라든지 네. 유명 메이저급 체인 같은 경우는 아까 네. 얘기했지만은 그 점포 개발 팀에서 상권 분석을 네. 다 합니다. 네. 네. 가급적이면은 이제 어디 어디 이렇게 다 전문가들 이상으로 구성이 돼서 네.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자리만 따라 들어가도 크게 네.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제 점점점 우리가 갈수록 네. 고분양가의 임대료가 지금 높아져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체인점인데 네. 이 체인점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명해요. 네. 굳이 A급의 좋은 자리를 안 가도 네. 조금 입지가 떨어져도 짙게 갈 수는 찾아볼 네. 수 있게 했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상권이 전혀 아닌데 네. 이 업종에 있어서 따라 들어가면은 위험한다는 거죠. 네. 예전에야 뭐 정말 이럴 때 좋은 위치에 실제 좋은 위치에 하면 그 업종들이 다 있어요. 네. 하지만 요즘은 정말 이 뭐 사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네. 정도의 브랜드는 이 코너에 이 자리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네네. 이 다음 이면도로 안쪽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찾아온다는 그쵸, 거죠. 그쵸, 예, 네. 그만큼의 어떤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따라 뭐 가면 안 된다든지 또 하나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아, 뭐 상가를 하나 분양받는데 이 상가에는 뭐 유명한 햄버거가 있어요. 네. 유명한 극장이 있어요. 네. 확정이 돼서 임대를 매달 꼬박 준대요. 네. 그래서 임대 확정된 상가를 분양을 잘못 받아서 네. 그런 걸 보고 들어갔다가 네. 영업이 안 돼서 그런 게 빠져나가 버려서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반면에 주의해야 할 네. 점이죠. 아. 네. 내가 상가도사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뭐 이런 일도 있겠죠. 상가를 크게 네. 지어서 분양할 수 알겠습니까? 그쵸, 네. 그럼 제가 제 입장에서 뭘부터 하겠습니까? 이 상가를 돋보이고 화려하게 아니면 더 가치를 올리려면은 최고의 매니저를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월세가 뭐 높은 자리지만은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어떤 로비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그분들 입장에 생각해 주면은 예, 그 입장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상가 투자가 아직도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뭔가 이해가 쉽고 예. 기억에 남는 정말 성공적인 상가 투자 사례 예.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그 상가를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제가 뭐 전체적인 얘기를 할 겸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지도를 보면서 네. 이 상가를 또 잘 모르시거나 네. 뭐 상가 투자하는데 조금 참고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네.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먼저 위치는 또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예, 먼저 지도를 보실 때 아마 네. 이렇게 먼저 제가 예, 이렇게 지금 지도는 예, 다음에서 카카오맵 지도입니다. 네. 이렇게 보실 때 늘 우리 이렇게 지도 보시고 요쪽에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우측 네. 상단에 들어가셔서 지적 편집도를 네. 클릭하세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아, 뭐 이런 색깔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핑크빛, 네. 붉은빛이 네. 산업지다. 네. 네, 이런 정도로 보시면은 네. 우리가 뭐 예전에 이런 지도가 없었을 때는 사실 뭐 전국을 가면은 뭐 경찰서, 네. 시청 뭐 이렇게 중심지로 많이 갔는데 네. 요즘은 뭐 이렇게 지도만 봐도 모르는 지역을 갈 때는 어느 정도 비교가 되니까 네. 네, 그렇게 볼게요. 대구 수성구의 지산 건물동이라는 곳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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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여기를 우리 집 근처 상업지를 비교하면서 설명 네. 약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그 도로변 쪽이에요. 네. 한번 볼게요. 이렇게 3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기 위해 지상지에 지나가고 네. 지금 화면상 조금 어두운데 조금 밝기를 예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과거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2017년도 때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대로변이에요. 네. 이런 대로변 상가. 그러면 이 대로변 상가들은 업종의 한계들이 있어요. 네. 여기 한 칸에 대략 뭐 30평 전후입니다. 평수가.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업종들이 문구, 뭐 네. 안경, 화장품, 네. 커피, 네. 예, 약국, 네. 뭐 이렇게 보이시죠? 그림과 같이 예, 안경등도 보이고 통신도 보이고 맞죠? 네. 예. 근데 뜬금없이 여기 보시면은 식당이 나와요. 이 도로변에. 네. 예. 특이하죠? 네. 예. 여기에 지금 요 30평인데 월세가 대표님 얼마처럼 보입니까? 이 자리가. 여기가 월세가 네. 550만원입니다. 30평에. 네. 아, 그럼 얘기하죠. 네. 이 업종으로 어떻게 이 세를 맞추고 이렇게 하느냐, 맞죠? 국밥 팔아서.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이 국밥은 뜨거워요. 그런 먹기 3,800원짜리 국밥 팔아서. 그러니까 네. 대전에 해물, 대전에, 네. 그 네. 대전에 어떤 회전율도 있는데 네. 굉장히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지금도 뭐 괜찮게 이사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런 비싼 임대 월세 때문에 사실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로변에 자리를 못 잡는다. 요거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0평의 갈비집을 하고 싶다. 네. 도로변 누구나 네. 뭐 눈에 잘 띄는 하고 싶겠죠. 그쵸. 그럼 자 한 칸, 두 칸, 세 칸 해야 돼요. 네. 그럼 월세가 벌써 얼마입니까? 1,500이 넘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 세를 맞춰내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상권이 형성된 곳은 대로변 이면 다음 도로예요. 네. 이렇게 보이시는 네. 같이. 요 네. 라인이겠죠. 이렇게 보면 또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럼 도로 다음 라인. 네. 그럼 요런 데는 지금 교차되는 데는 요런 데는 좋아요. 네. 진짜.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아마 뭐 지도를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예. 네. 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먹자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전부 보시면은 보이시죠? 예. 네. 예,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네.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요 위치는 바로 예, 요 자리 예, 코너입니다. 좋네요. 예, 자리 좋아 보이죠? 네. 예, 여기인데 뭐 그림으로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 5층짜리 네. 꼬마 빌딩입니다. 네. 예, 예. 약 그 상업지고요. 네. 사거리 코너인데 요때 네. 이분께서 지금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 매매 금액을 18억에 주고 샀습니다. 18억. 예. 네. 괜찮았습니다. 가격이. 몇 평이죠? 그게 아마 땅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 예, 오, 건물 바닥 면적은 한 70평이 되죠. 예, 그래서 5층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하까지 한때 월세를 여기서 1,500만을 받았어요. 와.
엄청난 겁니다. 네, 엄청난 거죠. 18억에 1,500이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10% 이상. 네, 레버리지까지 한다고 하면은. 욕심합니다. 네. 네. 팔겠습니까? 팔 필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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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네. 이 동네에 여기서 지금 보이는 이 안마 시술소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왜 1,500이라는 월세가 높다냐면은 사실 업종이 안마라든지 요런 뭐 오라실 성인 오라실이라든지 요런 쪽이 좀 월세가 좀 높습니다. 일반 시세보다. 일단은 약간 유흥에 가까운 네, 쪽인데 네. 그래서 1,500을 받을 때 이 4층 5층에서 불이 나 버렸어. 불이. 아. 예. 네, 전소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 나면은 탄내가 나죠. 네, 냄새가. 네, 냄새가 막 좀 이렇게 네. 끓은 냄새도 나고 그래요. 네. 그러더니 1층, 2층을 제외하고 다 나가버립니다. 아. 이제 불 나고 이러니까. 네. 그랬던 월세가 600만 원치 안 돼요. 1,500에서. 네. 불도 나고. 네. 공실이 이제 오래 가요. 네. 그랬더니, 아, 이제 이 건물주께서, 아, 나 뭐 이제 그동안 받은 게 있으니까, 네. 네, 1,500 받았으니까 좀 손해보고, 네. 내가 그동안 받은 게 있으니까 좀 손해보고 한 17억에 팔겠대요. 네. 그러면 1억 손해, 손해가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실제 1,500만 원을 10년을 받으면 이 건물 가격에 나와요. 네. 아, 이 진심입니다. 네. 이자를 제외하고. 네. 네. 상가가 그래요. 상가의 장점이 네. 좋은 입지에 월세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상가 매매 가격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본점만 팔아도 괜찮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한테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받은 월세가 있으니까 네. 그건 그 시청자 선생님들 얘기해요. 네. 네, 시청자 선생님들 계산 한번 해보시죠. 1,500 네. 곱하기 10년 120으로 하면은 네. 얼마 나오는지 아마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팔려고 내는 상황에 네. 다행히 운이 좋게 네. 네, 요렇게 비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운이 좋게 동전 네. 노래방이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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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 아닙니다. 네. 예전이겠죠. 네. 네. 그랬더니 이런 먹자 골목에는 동전 노래방, PC방 이런 업종들도 서로 시설에 대한 경쟁이에요. 그렇죠. 좀 더 깨끗한 쪽으로 네. 가고 싶어 하겠죠. 네. 왜냐면은 깔끔한 시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래서 건너편에 보면은 이제 똑같은 동전 노래방들이 있는데 네. 여기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좀 어둡고 유령 같은 건물에서 네. 활기가 돕니다. 아... 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땅은요, 우리가 내가 땅을 보유하고 있다. 자주 가보세요. 네. 땅은 이렇게 막 발로 밟아야 돼요. 자주 사람이들은. 네. 상가도 사람이 자주 들어가들 활기가 돌아요. 네. 그랬더니 이 동전 노래방 때문에 학교 마치고 아이들이 뭐예요? 네, 그렇죠. 학원 마치고 모여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모아요. 네. 노래 부르러. 네. 네.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편의점 매출도 올라가죠. 네. 네. 이랬더니 지금 이제 바뀐 모습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붕기고 활기가 도니까 갑자기 네. 팬더 고만만에 나타납니다. 네. 팬더. 네. 만화 카페예요. 네. 이렇게 만화 카페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리모델링도 한 거죠? 이게 지금? 네.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팬더 노래방, 만화 카페랑 동전 네. 노래방 아...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타겟 대표님. 고객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고객들 그렇죠. 뭐 어린애들 비슷하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이런 업종이 네. 고시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요? 고시설, 높은 아, 시설비. 네. 네. 자, 임차인들이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네. 시설비를 그래도 2억 이상씩 드려요. 네. 70평이 용도를 네. 만들려면. 네. 네. 그럼 어떨까요? 이분들도 시설비를 받으려면 오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해소하려면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안 되면은 아닌 이상 어쨌든 오래 그렇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렇게 고시설이 되는 임차인 두 업종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임대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당연히 좀 외벽에 화장은 좀 칠해줘야 되죠. 그쵸, 그쵸. 네, 색깔을 네. 이렇게 옥상에 한 방수도 한번 해주고요. 오래된 건물을 네, 네. 그래서 리모델링처럼 보여요. 근데 네. 돈은 얼마 안 듭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 바뀌면서 네. 활기가 더 돕니다. 네.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몰려요. 네. 왜? 17억에 서로 살려고. 그쵸. 팔겠습니까? 안 팔죠. 안 팔죠. 네.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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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게요. 대표님이 네. 상가를 분양을 하나 받았어요. 네. 한 3년째 공실이에요. 2억의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그 공실이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이제 제가 상가를 잘한다고 네. 상가 도사님 나 이거 2억에 받았는데 손해보고 그동안 이자는 내가 감안할 테니까 2억이라도 아니면 1억 8천이라도 좀 팔아주세요. 네. 이랬던 대표님이에요. 네. 근데 운이 좋게 제가 대표님 상가에 네.
이름만 돼도 멋진 임차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월세도 한 120을 받아요. 네. 대표님, 2억에 파시겠습니까? 안 팔죠. 팔죠. 네. 사람 마음이란 거예요. 그쵸. 저도 그렇고요. 네. 네. 공실일 때 마음과 이럴 때 또 다른 거예요. 다르죠. 네. 그래서 안 팝니다, 대표님.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쉽지 않게 안 팔죠. 네. 그럼 얼마에 팔까요? 20억에도 안 팔아요. 그쵸, 20억에도 안 팔죠. 안 팔죠. 팔 필요도 없고요. 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제 월세도 뭐 150 이렇게밖에 안 받아요. 많지는 않지만. 네. 이런 좋은 또 임차인 두 업종 때문에 일단 팔긴 팔았습니다. 이분은 지금 요 시설비를 몇 천 안 드리고 네. 임차인 두 분이 오고 네. 17억에 팔려고 했던 거를 네. 24억 3천에 팔았어요. 와. 7억이라는 거를 네. 생겼죠. 네. 네. 이게 시간이 뭐 어떻게 보면 임차인 덕분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내 건물에 어떤 임차인에 따라서 좀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그럼 뭐 이런 동전 노래방일 뿐이지만 예를 들어 이게 네. 병원이고 뭐 예를 들어서 맞잖아요. 유명한 뭐 스타벅스다 생각해봅시다. 네. 그럼 어떤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쵸. 그런 게 바로 뭐 어떤 임차인과의 어떤 그런 투자에 있어서 가치를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제가 얘기가 진짜 맞는지. 자 이분이 이거 뭐 방송에서 해도 얘기해도 될 거예요. 네. 예, 이분께서 2007년도에 네. 이렇게 매수를 하시고 10년을 보유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뒤에 요 최 사장님께서 이제 네. 사셨는데 네. 한번 볼게요. 18억에 매수를 하셔서 24억 3천에 사셨어요. 아. 저 10년 동안 받은 월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쵸. 예, 예. 그러면서 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17년도에 네. 최 사장님께서 대출도 많이 받으셨어요. 20억 아까 네. 1억에 또 보증금까지 있잖아요. 네. 그럼 큰 돈도 안 드렸어요. 네. 근데 뭘 생각했냐면은 이분도 서울에 계시다가 이제 오셨는데 네. 이렇게 너무 우리가 볼 때 비싸게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가격이 아 이렇게 아닌데 싶을 정도로 네. 왜냐면은 17억에 나왔던 네. 20억만 해도 안 되겠나 네. 이런 마음으로 24억을 주셨으니까 네. 아 너무 비싸지 않나 네. 그랬더니 이제 이분 또 한 뭐 조금을 보유하고 계시더니 상가가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공실도 좀 신경 써야 되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금도 나가는 것도 있고 네. 예상했던 것과 좀 달랐는지 네. 다시 파시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 했더니 이번 좀 비싸게 좀 샀으니까 그냥 이 가격은 받지 않겠나 네. 이 마음이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들었던 금액이 이 금액이었어요. 24억. 왜냐면은 네. 25억은 받아야 돼요. 왜 취득세도 내는 그쵸, 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이 정도만 손해보고 받으시려 하더라고요. 네. 아, 저는 속으로 팔리겠나 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거래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30억이 거래됐습니다. 야. 30억까지. 이거 바로 땅을 깔고 있는 상가의 매력이라는 거죠. 아. 임자는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결국 이 상가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흐릅니다. 그쵸. 네. 또 그래서 또 하나의 매력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결국에는 내가 투자금도 다 회수를 할 수가 있다. 보유하면 할수록. 그래서 상가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작은 꼬마 빌딩도 시간이 지나면 그 월세 수익에 대한 가치도 있을 뿐더러 네. 집가 상승도 있고 또 좋은 임차인에 따라 네. 이렇게 가치도 또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분은 비싸게 샀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또 파는 걸 또 잘 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또 사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네. 사는 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 네. 맞죠. 네. 아니 그분이 뭐 스타벅스 2점 시키면은 40억 50억 갈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치가 오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참고로. 이런 또 먹자 골목 중에 월세 수익률은 낮지만은 네. 물건이 귀해 굉장히 그쵸, 그 네. 투자금 대비 수익이 별로 안 네. 나옵니다. 네. 네,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강남대로의 또 2%대 수익률이 집가 상승이 올라준다는 바로 그런 얘기죠. 사실 1% 수익률로 상가 왜 삽니까? 은행에 놔두는 게 낫죠. 그쵸, 수익률로 봤을 때. 그쵸, 예. 하지만 이런 집가들이 무섭거든요. 실제.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상가 조사님도 혹시 상가 투자를 해서 실패하신 적도 있으세요? 예, 상가는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해서 그런지 네. 여러 가지의 상가들을 많이 해왔지만 네. 상가 투자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네. 하지만 상가 투자가 아닌 다른 네. 투자는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제가 또 네. 사람을 좋아하고 네. 예. 또 모임도 이렇게 네. 많이 하고 네. 사람 좋다 보니까 그 사람 따라 아. 네. 어떻게 뭐 분양 주택이었는데 네. 그 분의 말을 믿고 예, 했더니 예.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예,
그 신경 써서 다른 투자를 뭐 하는 게 너무 힘든 아, 거예요. 예. 이 마음 편하고 안 편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는 정말 마음 편한 투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생각해보면 진짜 딴 일을 뭐 하니까. 그쵸, 그쵸, 그쵸. 정말 자기가 잘 아는 것만 해야 됩니다, 정말. 네. 예,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장 일기 구독자 여러분들. 네. 예, 오늘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주변에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예, 평상시 직장을 다니면서 휴무 날 임장을 가시고, 아니면은 쉬는 날, 아니, 뭐 저녁에 잠을 좀 줄여서 그 시간에 부동산 공부도 하시고, 네. 이 투자가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그만큼 저희들이 이제 월급을 받고 막벌이라고 그 수익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쵸, 그쵸. 어떤 경제적 부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요즘은 젊은 분들이 더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에도 또 트렌드가 있고요.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조금 또 상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 공부를 또 많이 하셔서 우리 또 성장일기 구독자분들께서도 시간을 줄여서 부동산 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 노력한 만큼 결과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쵸.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실천에 옮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아, 정말 상가도사라는 그 닉네임이 정말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그 누구보다도 정말 간결하고 정말 쉽게 상가 투자의 맥을 딱 짚어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 최소한 상가 때문에 뭔가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특히 우리 또 성장일기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제 영상이 어떤 그런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나와서 상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도사라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모르는 분들은 이 도사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일반인이 아닌 오해하실 분도 있으세요. 예. 혹시 뭐 역술을 가르치는 얘기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직장 그 다닐 때 저희 회사에 이제 직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부동산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떻게 상가에 대해서 한 분야에서 뭐 이렇게 뭐 대구 비록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지만은 그 대구라는 전 지역에서 그래도 이렇게 뭐 몇 년 동안 중계를 1등하기가 안 쉬운데 그쵸. 또 대표님이 또 지어준 별명이 오늘날 저를 잊게끔 제가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 이름이 헛되고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아직도 지금 노력을 해야 되고 뭐 부족은 하지만은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더 열심히 하셔서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상가투자에 좀 관심이 생기신 분이라면은 정성구 작가님이 쓰신 거지였던 나는 상가투자로 32억 건물주가 되었다 라는 책을 읽으시면은 오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실제로 상가 중개도 많이 하시니까 좋은 물건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조금 중개도 아까 얘기했듯이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제 중개보다는 이제 조금 더 투자에 좀 더 좋은 물건 없군요. 예, 없습니다. 그만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투자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에 이메일 주소가 있죠? 이메일 주소로 혹시나 그냥 문의 한번 해보시면은 그때 때마침 또 물건이 들어가지고 연결될 수 있으니까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께도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